유승석 대표님께 뉴스 1번지 정정일 대표님께서 기념품을 준비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많은 지역민들 모신 가운데 감사의 뜻으로 전달을 좀 갖고자 합니다. 두 분 무대 위로 모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앞서 제가 내빈 소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행사를 직접 준비하신 분들 우선 전달하기 전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. 여기 제 오른편에 계신 분이 뉴스 1번지 정정일 대표님이시고요. 그리고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인지 아시죠? 앞서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 향토 기업 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유는 멀리 안 갑니다. 바로 이 지역에서 계속 순환이 돼서 지역과 해당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. 유승석 대표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, 네, 나란히 함께 잡으시고 우리 기념 촬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들고 계시는 동안 제가 기념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품은 사진이고, 의, 도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아래 금장으로는 칼과 도금된 칼이 또 나란히 장식되어 있는데요. 모든 일을 완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이 작품은 구미의 유일한 전통 금속 선제 공예기법의 기능 보유자이시죠. 죽선 이원백 선생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. 촬영이 이루어졌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 아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작품은 정자를 지켜 한 제아비만 섬기고 백년회로 하라는 뜻이 깊이 서려있는 한국 고유의 은장도와 편지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. 자 이제 그럼 오늘